이제야 생각났어? 미코, 이게 네 계획이었나? 물건에 의식이 깃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누군지 잊었어? 네 염원만으로 A의 의지를 꺾을 생각은 아니겠지? 네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들의 염원은 진작 너한테 맡겨졌어. 그러니 눈을 감아. 안수련님, 해지되게. 만물이 움직인다. 되지 못할 건 없다. 포영 간파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은 그림자와 같지. 이게 하늘의 입지다. 일도 단전. 징벌의 빛. 불태올라라. 화염을 삼키는 벌. 야! 헛! 당천 승부. 헛! 바람아 판결이 내려졌다. 헛! 속셈이 그림자와 같지. 경천 동지 내명. 하늘은 만물이 움직인다. 구수경청. 물러서. 네가 졌어, A. 그래, 내가 졌어. 왜 네 백성과 그들의 염원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 염원들은 거리도 공간도 시간도 초월했어. 아무도 리얼에서 얻은 깨달음인가? 신을 뒤에 제쳐두고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라. 그럼 우리는 왜 멋대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지? 나아감으로써 잃은 것들을 너와 내가 함께 목격했지. 영원함, 오직 영원함만이. 뇌강이 내리치는 곳엔 그림자가 지지. 내가 곧 그림자야. 무상으로 이나즈마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모조리 제거했어.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를 잃어갔지. 결국 그녀마저 잃고 말았어. 그때의 일은 지금까지도 번개의 벚나무의 아래서 전해지고 있지. 잃어버린 것들이 이 나라에 남긴 낙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쫓아야 해. 찰나의 빛일지라도. 우리에겐 적어도 이 순간이 있으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난 전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천리 앞에서 모든 걸 잃는 것을 봤어. 시간을 멈춰야만 뇌강이 사라지지 않아. 이 순간은 쉽게 깨지는 허상이고 영원만이 천리에 가장 가깝다.